사체스 성공 경기 시작합니다. 1세트 남자 복시 산체스와 모리의 팀 구성이고요. 하이원은 하샤시와 체네트 선수가 나섭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예, 크게 돌려서 첫 득점 깔끔하게 성공. 되도록이면 내공이 길게 뻗어나가게 그렇게 스트로크 조절을 해야 돼요. 네. 포크숏 놀이죠. 앞돌리기. 아, 이 앞쿠션에서 이 앞돌리기에서 포크숏 놀일 때 약간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선수들이 지금 캐치를 못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 조금 더 길어지게끔 지금. 지금 뭐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맞추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하샤시 선수가 준비합니다. 공을 먼저 맞추죠. 워낙에 지금 자신감도 있고 예. 뭐 잡념도 없고 맑은 상태죠. 거기다 또 에너지가 한참 넘치는 1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시합이. 뭐 올 시즌에 김영원 선수도 그렇고 지금 이 10대 돌풍이 정말 무섭습니다. 팀리그에서는 이 젊은 선수들의 이 활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긴 공이 먼저 올라가게 조절했고요. 뒤돌리기. 약간 짧아 보이는데 득점이 됐네요. 아, 네, 잘 맞았어요. 예. 오히려 얇게 맞으면서 다음 공 치기가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터키 듀오 나란히 한 점씩을 책임지고 네. 있습니다. 하이원 위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1세트가 이제 체네트 하샤시 선수로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서 예. 전체 그 팀을 라인업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점이 많아졌고요. 네, 지금도 빨간 공 정확하게 포지셔닝 되는 그 두께와 힘 조절을 그대로 좀 해내죠. 예. 빨간 공인데 조금 더 굴러가면 더 좋았는데 지금처럼 이런 각도에서는 일목적구 처리가 좀 신경이 쓰이죠. 빨간 공이 왼쪽 장쿠션에 먼저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충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뒤돌리기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어느새 4대1입니다. 네. 시원한 스트로크로 좀 일목적구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예. 걸 네,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각도죠, 지금. 빨간 공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왼쪽 장쿠션에 먼저 맞춰야 되는 거죠. 아, 두 선수가 아주 잘합니다. 나란히 뒤돌리기 하나씩을 아이고. 성공하면서 5대1까지 벌어집니다. 하이원 초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지금 체네트 선수와 하샤시 선수 말고는 세트승을 거둔 선수가 없어요. 예. 그게 지금 너무나 깔끔한 2연승으로 시작한 3라운드였는데 네, 아주 그냥 냉탕온탕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절묘하게 악도 만들었어요. 야, 앞돌리기 또 하나 들어갔어요. 네, 하단 당점을 깊이 찔러줘야지 원에서 투 갈 때 길어지는 커브가 납니다. 예. 두 쿠션 닿기 전에 커브 나는 게 지금 눈에 띄었는데요.
그냥 경기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저 기술이 딱 되는 날이 있어요. 네, 그때는 또 중요한 날이죠. 아, 지금 뭐, 네, 계속 괜찮은 공으로 이어지고 있고, 요번 공이 조금, 네, 살짝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일단 뒤돌리기까지는 잘 성공이 됐습니다. 7대 1이에요. 아, SY 바자르 굉장히 좀 표정이 어두운 상황. 오랜만에 또 산체스 선수와 모리우스케 선수가 합을 맞췄는데 모리우스케 선수가 앞돌리기를 지금 짧게 빼자마자 나오는 예. 이런 다득점. 네. 바로 단에서 코너를 향해 갈 수가 있죠. 정확합니다, 지금. 살짝 넘어갈 수도 있죠. 네. 아하. 이럴 땐뭐 두께와 스트로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점이 지금보다 미세하게 왼쪽을 쳤어야 된다. 그래야지 저 각도를 맞출 수 있었죠. 뒤돌리기. 아, 이거 휘어지는, 하하. 네, 속도가 지금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에서 3로 진행하는 큐볼이 짧아지는 커브를 지금 내고 말았어요. 좀더 느리게 놨어야 되는데, 보면 여기서 2에서 3올 때, 예, 짧아진단 말이에요. 네. 강약 조절을 깜빡한 거죠. 지금 뭐, 흰공 오른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휘어지지 않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뒤돌리기 가요. 이건 너무 길게 뽑았는데요. 지금도 네. 2에서 3올때 휘어지는 게좀 신경이 쓰여서 체네트 선수와 잠시 상의를 해서 그래서 조금 얇게 좀 느리게 놓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네. 짧게 빠질 것만 걱정했는데 이렇게 길게 빠지는 수도 있는 거죠. 강이 들어갔어요. 옆돌리기 네. 대회전으로 갑니다. 확실하게 하나 잘 풀어놨죠? 산체스 선수가 이제 이어줄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수 표정으로 봤을 때는 다음 공이 썩 그렇게 배치가 마음에 들진 않는 것저 같아요. 빨간 공이 코너 깊이 있었잖아요. 저 예. 코너에 깊이 있는 공이 지금 저걸 어떻게 딱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없고 저 빨간 공이 코너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이목적구가 그러면 빠르게 쳐서 코너에서 좀 빼내는 게 그게 곧 포지션 플레이가 될수 있죠. 정교한 두께 맞춰야죠. 아, 좀 부담되는 거리였습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 좀 수비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수비를 지금 못하고 공을 네, 줘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산체스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지금 세트승이 없단 말이에요. 예. 뒤돌리기. 네, 회전을 빼서 각을 늘렸는데요. 원하는 만큼 늘어났을까요? 야, 아, 안 닿습니다. 네. 지금은 뒤돌리기가 왼쪽 회전을 주고 치면은 짧게 빠집니다. 예. 그래서 무회전 12시 당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 무회전으로 길어진 효과는 일어났지만 두께 때문에 그 효과가 예, 적당치 않았던 거죠. 본인은 득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 네. 표정이었어요. 리버스 놀이죠. 잘 태웠습니다. 노란 공의 방해가, 아, 야, 이 멋진 막혔어요. 샷을 일목적구가 방해해버리네요. 지금 아주 굿샷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바로 이제, 단장단 되돌리는 코스 완벽하게 진행됐는데 이럴 때저 노란 공의 방해를 계산하면서 플레이할 선수는 네, 없습니다. 저기서. 두 뱅크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과감한 선택이죠.
아,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지금 회전은 있는데 예. 앞으로 갈 힘이 흰 공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네, 하샤시 선수의 선택이 지금 뱅크샷을 아주 거침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건 겨냥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다, 겨냥할 자리는 한정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력으로 두께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왼쪽 회전력이 좀 많이 들어간 거죠? 여기서 빨간 공을 먼저 노려야 되는데 너무 짧게 진행됩니다, 지금. 아, 지금 노란 공 맞고는 처음부터 조금 무리였는데. 네. 아, 처음부터 노란 공 설계했네요. 네. 노란 공 설계했는데 두께가 원하는 두께보다 약간 얇게 맞았어요. 이제 공, 예, 받았죠? 제네트 옆돌리기로. 네. 이번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 또 공이 절묘하게 맞아주네요. 예. 8대2. 이목적고 딱 맞는 그림이, 예. 다음 공치기 딱 좋게. 저건 이제 운이거든요. 이제 흰 공은 이제 포지셔닝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맞는 모양에서 살짝 한번 맞고 이렇게 맞아주면서 바로 이렇게 치기 좋은, 예. 예, 그런 공으로 연결됐고, 다음 공까지 만들 수 있는 공입니다. 뒤돌리기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9대2. 하이원 리조트 1세트 2점 남았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최네트 선수와 하샤시 선수가 페이스가 왜 좋은지를 바로 좀알 수가 있는 세트인 것 네. 같아요. 하샤시 선수는 뭐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고요. 예. 체네티 선수는 뭐 그냥 웬만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아, 네. 좋아요. 세트 포인트.